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돼 있죠. 주택금융공사는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해서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기주택자금 대출이라는 게 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따른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노인복지 시스템 제도 중에 하나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장기적으로 자금 운영이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설립한 게 주택금융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요, 그 밑으로 가면은 보금자리론이라고 돼 있죠. 보금자리론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출 신청인 현재 민법상 성년인 사람이 있죠. 재외동포도 되고 다 돼요.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대상 주택 있죠. 등기부상 주택인데 단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할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요, 최대 3억 원까지. 그죠? 근데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요, 4억 원까지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라고 돼 있죠.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죠.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을 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돼요. 이게 대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주택금융공사가 아, 이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뭐를 발급해 주냐면 이걸 발급해 줘요. 보증서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빌려 쓴 사람이 사망해서 청산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청산 들어갈 때 만약에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대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얘네는 주택연금 지급에 따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럴 때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있죠? 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면요, 대상 주택 요건은 시가가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 이하.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373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보면 보증기한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종신 방식의 경우는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요거 신청한 사람이 있죠. 요거 신청한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 사람이 승계해야 돼요. 상속받는가 이런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이 한 6개월 돼요. 6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해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 사유에 보게 되면 디귿에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사망 후에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을 때는 소멸되는 거예요.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급 방식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가면은 3번에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한90% 정도로 확대됐어요. 그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이 있는데 3억짜리예요. 3억짜리면은 여기에 전세라든가 아니면은 기존 대출이 있을 때는 주택연금 신청이 안 돼요. 근데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에서 50%의 범위 내에서는 일시불로 받아서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 1억 8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억에 50%면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한90% 수준으로 확대해 준 거예요. 그러면
90% 수준까지 하면 한 2억 7천 받으니까 이거 해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받는 연금액이 나머지 가지고 이제 차등 지급하는데 연금액은 적어지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나 이런 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규모는 확대시켜 줬는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자료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37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7번에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이라고 돼 있죠. 예, 요즘은 그 정액, 종신 방식의 경우 있죠. 그래서 정액형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이라는 것도 있죠. 예, 앞에는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적게 받는 방식인데 거기 정률형, 증가형, 감소형 있죠. 예, 요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도 명시가 돼 있죠. 2016년 2월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는 금리는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에 가면 보증료 있죠. 예, 모기지로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는 반면에 주택연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어요. 대신에 초기에 납부한 보증료는 돌려받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양가로 11번에 가면 대출금 상환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부족한 거 있으면은 주택금융공사가 메꿔주고요. 남는 거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용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원래 이제 논리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인데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거기 보면 385쪽에 부동산 이용이라고 해놨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 이용을 얘기할 때요.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토지용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용을. 근데 이 토지용에 있을 때 행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게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용 하라고요? 최유 이용. 오래간만에 듣죠? 단어. 최유 이용. 그죠? 예. 네. 그럴 때 이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돼 있어요. 집약도는 단위 면적의 토지예요.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해요. 단위 면적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거를 우리가 무슨 이용이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집약적 이용. 이게 작은 거를 무슨 이용? 이걸 조방지역 이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심 지역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것도 있죠. 그런 쪽에서는 대부분 무슨 이용 하겠어요? 집약적 이용.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 외곽에서는 무슨 이용을? 조방지역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거는 이 이용을 하는 게 무슨 이용이 되고요? 최유 이용. 토지 가격이 싼 곳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것이 또 최유 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요. 용어상에서 요거는 이제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요. 토지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 있죠.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직주 분리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직주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것은요. 도심지의 지가가 너무 비싸거나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도시 외곽으로의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주거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도넛 현상이 있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곳 있죠. 여기는 이 도심에 외곽에 있던 사람이 출근 시간에는 일로 몰려 들어왔다가 그죠? 퇴근 시간이 되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도심 고동 비율이 있죠. 왜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예, 그때는 단위 시간당 인구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확 높아지죠. 퇴근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인구 밀도가 또 쫙 빠지겠죠. 예,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반대로 나타나는 게 직주 접근인데요. 직주 접근은 거꾸로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두려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무슨 비용이 싸져요? 예, 주거비용이 싸지는데 외곽에 나가 있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있죠. 이 증가분이 얘보다 커지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요. 이게 유가가 한 리터당 한 2,000원 넘어갈 때 있죠. 예, 그럴 때는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통비의 부담이 너무 커져요. 길이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 그러면 서울 근교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선이 있는 쪽이 있죠. 이 경계. 이쪽으로 전세 수요가 막 늘어나요. 뭐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직주 접근이 발생하게 되면요. 도심 지역의 건물에 고층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은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돼 있죠. 도시 회춘화라는 것을요. 요즘은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이게 원문은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번역을 예전에 부동산학자가 도시 회춘화라고 번역을 해서 시험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13회 뭐 이럴 때. 근데 요즘은 번역을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 불량 주거지 있죠. 예, 여기가 개선이 되면서 외곽에 있던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요즘 왜 저기 도시 재생에 대한 건 많이 지난번에 왜 제가 홍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게. 그다음에 도시 스포럴 현상 있죠. 예,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는 것은요.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스프롤이라는 건요. 여기 만약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울 외곽에 뭐 의정부, 그 다음에 뭐 일산,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도시 스프롤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외곽에 있는 도시 중에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부터 지었다는 얘기예요. 집부터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부지는 뭐 산업용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부지인데 일단 뭐가 다 들어서 버린 거예요. 집이 다 들어서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유효 이용하고는 괴리된 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롤이 발생하면요. 고밀도 연쇄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저밀도 연쇄 개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뒤에 388페이지 가면 맨 상단에 비지적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개구리 띠뛰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점프하죠. 점프하면 걔가 왼쪽으로 착지할지 오른쪽으로 착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그냥 파헤치면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스포럴 현상의 특징은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주로 도심부보다는 외곽에서 발생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심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침입과 개성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과에서 배우신 거예요. 여과에서. 침입과 개성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건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한계지의 지가 법칙이라고 있는데 한계지라는 것은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이에요. 그럼 택지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쓰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시에서도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집도 안 보이고 그렇죠? 상가도 안 보이고 공장도 안 보이는 지점이 있죠. 거기가 한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계지라는 것은요. 대부분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는 계속 팽창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한계지는 계속 연결될 수도 있고요. 반대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확대 현상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취미가 개성, 한계지, 직주분리, 직주적구 이런 거잘안 나와요. 아주 오래전에 용어로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391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이 별게 없고요.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상에서 한두 문제,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게 나올 때는 한네 문제까지도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의 개요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냥 또 원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새로운 단원이 들어갔을 때, 그죠? 거기서 끝내주지 않고 계속 진도를 이어가면은 표정이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페이지가 갑자기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해야 돼?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러면서 간단하게 거기 개발에 의한 개념이라고 돼 있죠.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대지 조성 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도 개발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건축물을 집어넣는 것까지도 넓은 의미의 개발로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령상의 용어예요.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쭉 남아 있죠. 예. 그런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제외하는 거예요. 그는 건설업의 업무인 거예요. 개발업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용어라는 것은요. 법령의 기초에서도 인용을 해주기도 해요. 법령의 기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고란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의 크기가 100이라고 그러면요. 실상은 우리가 이것저것 쓰는 토지를 다 제외하고요. 우리가 상품화해서 쓸수 있는 자원이 있죠. 그걸 우리가 상품 자원이라고 그러죠. 얘는 이미 시장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택지 있죠.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무슨 자원? 현장 자원으로서 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요, 전체 토지 기준했을 때 상당히 적다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얘가 자연 상태로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번에 뭐 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왜 그린벨트 왜 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도시계획을 세우면은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녹지 공간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갖다가 공급해주고 각종 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자원으로 토지가 있고 여기서 상품 자원 토지가 있을 때 얘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슨 상태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거. 얘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오래전에 요거 제목만 바꿔서 출제했던 한번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들어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시죠. 여기 돌아가면은 또휙또 시간 지나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 개발, 관리, 마케팅 다 끝나고요. 간평의 앞에 부분까지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주야 합반에서 나머지 뒤에 것까지 마무리하고 진도 끝이고요. 여기 3월 4일이 이제 개강이죠. 3월 달. 예, 그러니까 3월 4일서부터니까 저희는 뭐한 5일 지나니까 한 3월 한 9일쯤에 그때부터 이제 첫 진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복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용어 안 보면 잊어먹으시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잘해. 오늘 하신 게 문제로 따지면은 여러 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